울면다시 제주 그랜드 호텔 홈플링입니다. 자, 4라운드에서도 자 구석에 보내놓고 스트레이트 공격 좋았고요. 두 선수가 물러서지 않고 타선 버렸어요. 아주 원래 보기 드문 좋은 시합입니다. 5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이러고서는 남에다 볼수 4선은 손정호. 트랩과 흡이가 좋은 손정호 선수입니다. 왼손잡이 남에다 볼수 한국 호텔이만큼요. 다소 변칙적인 스타일을 보고 있는 까메라 도트입니다. 오른손 더블째 위력적이지는 않습니다. 자 손정호 구성이가 몰아놨습니다. 왼손 뻗어 부서죠. 오른쪽 폭포 자 말렸어요. 안면 독점. 자 왼손 오른손 좋습니다. 자 그렇죠. 스트레이트 그렇죠. 훅 다시 한번 그렇죠. 구성이가 스트레이트 몸통 자 그렇죠. 좋습니다. 오른손 훅 어퍼 그렇죠.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손정호 자, 5라운드 2연타가 많았습니다. 여유를 주면 안 돼요. 이제. 네. 자 왼손 스트레이트 이렇게 가메다 고기에 어퍼 좋습니다. 연타 좋은 손정호 가메다 고기에 주먹이 좀 이제는 좀 무뎌졌어요. 자 5라운드에서 우세한 경기를 펼치고 있는 손정호입니다. 복구 공격 가메다 그러나 조심해야 된다. 고 다시 한번 접근하는 손정호 왼손 스트레이트 걸어왔습니다. 다가서는 손정호 멈추고 빗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멈칫 손정호 조금 변칙으로 그렇죠. 오른손 스트레이트 접근 그렇죠. 선수 좋고 몸통까지 잘 피웠어요. 네. 자 올려쳐보는 가메다 오키입니다. 변칙 스타일 몇 분이 찍어봤습니다. 가메다가 베테랑인 걸 알고 지금 이 세컨드니까 네. 지금 손정호한테 계속 움직이고 여유를 주지 말라는 오더를 내려야 돼요. 그렇습니다. 5라운드 진행되고 있습니다. 손정호가 시전 얘도 쉬거든요. 그럼요. 손정호가 조금 어렵더라도 밀어붙여야 됩니다. 네. 지금 가메다 복귀에 캔베라가 떨어졌어요. 그럼요. 자, 보십시오. 자, 오메틱의 스윙이 터졌습니다. 자, 클린치로 비기를 소멸해버리는 가메다 복귀입니다. 손정호 선수 5라운드로 와서 좋은 경기. 긴장의 끈을 놓으면 되겠습니다. 잽잽을 쳐야죠, 지금. 왼손 접혔죠. 잘 피하는 손정호. 잘 한번 가지고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번 가격했습니다. 그렇죠. 나가면 안 돼요. 그렇죠. 네. 클린치가 낫죠, 오히려. 같이 바꿔서 쳤던 손정호입니다. 눈이 좋은 손정호. 오른손 스트레이트가 계속 얼굴에 맞고 있습니다. 아, 대지금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네. 자, 좋아요! 체대를 물렸어요! 자, 몰아붙이는 손정호! 자, 뒤에 잡았습니다만! 자, 주먹 계속 나오고 있던 가메다 오키. 아, 이번에 5라운드는 손정호의 라운드였습니다. 자, 이번 5라운드 들어와서 손정호의 유효타가 눈에 띄게 많아졌죠? 네. 지금 가메다 오키에 그 흔들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거 해설을 해서 그런데 제가 만약 세칸의 입장이라면 네. 지금 내가 조금 더 지쳐도 네. 내가 옛날에 고생했지 않니? 그럼요. 내가 더 지쳐도 걔는 더 지치니까 그럼요. 여유를 주지 말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군요. 자 복싱 입문 15년 만에 네. 세계의 도전 기회를 얻었다. 네. 참 어떻게 보면은 네. 비운의 사나이 아닙니까? 뭐 지금 여기서 못 이기면 뭐 권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거기다가 가메다 고키를 상대로 8년을 기다렸는데요. 지금 안면에 아주 크게 히트를 시켰습니다. 네. 역시 이 가메다 고키 챔피언이 노련하기 때문에 네, 야, 이게 제대로 맞았어요. 몰아붙이는 역시 허리케인이라는 별명답게 한번 몰아붙일 때 정말 대단합니다.